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니라피의 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겨울입니다. 그쵸? 한겨울인데 뭔가 따끈따끈한 냄비요리 드시기 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주 맛있는 굴입니다. 굴. 오늘은 이 맛있는 굴을 사용해서 만드는 일본식 굴 냄비, 굴 미소 냄비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만들기 쉽게 레시피도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만들 테니까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럼 재료도 몇 가지 안 되니까 바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요리의 주인공이죠. 굴입니다. 굴. 굴이 지금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팔아요. 이게 150g씩 들어있네요. 그래서 300g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하나에 일본 엔으로 하면 한 45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0엔. 그리고 대파가 약 두 줄기. 그리고 두부. 그 다음에 배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코마스나라고 하거든요, 일본어로. 근데 이거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 한국말로 하면 소송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찾아보니까 이게 맞대. 소송채가 맞대요. 그리고 일본 야채라고 나오더라고. 근데 한국에서 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없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파란색 야채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 파, 파란 부분 있죠? 파란 부분 있으면은 그걸로 드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된장으로 만들 거예요. 된장. 또 질문이 올 것 같아요. 된장은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일본 걸 써야 됩니까? 한국 걸 써야 됩니까? 아마 질문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뚝딱 설명을 드리면, 웬만하면 일본 된장 쓰세요. 정 없다 그러면 한국 된장 쓰시고, 그리고 일본 된장 쓰실 때는 이 되도록 빨간 된장, 진한 된장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 이 굴 자체가 이 하얀 된장보다는 적된장이 잘 맞아요. 알았죠? 오케이. 짠. 냄비 이걸로 먹을게요. 이게 애매해요. 이 크기가 1인분이 될 수도 있고 2인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다 못 먹더라도 만들어 봅시다. 한 2인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재료 손질하고 뚝딱 만들어 봅시다. 가시까. 자, 그럼 굴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팍 튑니다. 어? 이거 봐. 아이 왜 그래.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굴 제가 이거 예전에 영상 그 굴조림 할 때 썼죠? 작년인가? 여러분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봐보세요. 재밌으니까. 자, 오 이거 꽤 많이 들어있네. 대신에 굴은 여러분 이거 한번 끓이거나 그러면 쪼그라들어요. 아시죠? 그래서 되게 많지만 근데 맞나? 일단 한번 뭐 만들어 볼게요. 다는 못 먹을 것 같다. 튀니까 여기도. 자, 계속 넣고. 이게 900엔이면 싼 거죠, 그죠? 엄청 싼 거지. 900엔. 그리고 굴은 한번 살짝 씻어줘야 돼요, 아시죠? 소금물에다가 바닷물 염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가볍게. 왜냐면 이물질 같은 게 붙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너무 많이 씻지 마시고. 그럼 향이 다 날아가니까, 굴 향이. 살짝만 씻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씻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야채 손질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배추 먼저 할게요. 배추. 지금 재보니까 한 150g 정도 되네요. 한 150g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들 배추 지금 마시죠? 겨울에 꼭 배추 드세요. 맛있어요. 150g 의외로 많다. 근데 이게 이파리 부분이라 이게 한번 훅훅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양이. 이거 한번 씻어 놓을게요. 자, 그럼 배추 이렇게 씻어 놓고요. 코마츠나 소송채. 이쪽 끝부분에 흙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깨끗이 씻어줄게요. 이것도 먹기 좋게. 두부는요 저 양이 좀 많을 것 같아. 반만 합시다. 반만. 반도 많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끝입니다. 진짜 간단하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가실까요? 자, 그럼 이제 냄비, 국물만 만들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한다고. 근데 이걸로 안 하고 갑자기 변경. 이걸로 할게요. 돌솥. 왜냐면 크기가 애매합니다. 이게 양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또 넘칠 것 같아.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굴하고 이게 잘 맞습니다. 얘하고 성격이 잘 맞아. 그죠? 딱 봐도 알지. 레시피 들어갑니다. 물이 500cc. 500cc면 될 것 같아요. 500cc 기준으로. 아, 이제 좀 더 해야 되겠다. 600에 마실게요, 600. 됐다. 600cc. 그람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람으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야채를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그냥. 맛술이 80. 맛술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거. 여러분. 왜냐면 굴이 맛술이 조금 약간 단맛이 들어가야 돼요. 깊은 맛을 더 끌어내줍니다. 이게 맛술이 들어가면 그 굴 자체에 갖고 있는. 자, 그럼 맛술하고 물 들어갔어요. 이 소송채 이파리만 제가 나중에 넣을게요. 맨 마지막에 금방 익으니까. 그리고 국물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 굴에서도 국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굴 보시면 압니다. 딱 좋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혼다시 넣을게요. 혼다시. 그래도 갓소다시 국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혼다시를 준비해 주세요. 이거 일본 조미료. 이게 좀 들어가야 돼. 일단은 이거는 작은 술 하나 정도만 넣으세요. 작은 술 하나? 작은 술 하나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두부는 부서지기가 쉬우니까 나중에 넣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조미료는 처음부터 다 드셔도 돼요. 대신에 지금부터 들어갈 된장. 된장은 마지막에 이게 뜨거울 때 풀어주셔야지 잘 풀려요. 된장이. 웬만하면 마지막에 넣어주는 걸로.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두반장을 넣을게요. 원래는 두반장을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데 이 된장만 오늘 제가 가지고 만드는 레시피가 조금 맛이 연할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레시피를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응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일단은 이거 두반장을 넣지 말고 이 된장까지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 간을 보세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게끔 자기 입맛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된장이 좀 너무 텁텁한 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신 분들은 된장을 그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장, 진간장을 조금만 넣어서 간을 맞추세요. 소금 말고 왜냐면 간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부족한 염분을 더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짜죠. 그리고 두반장을 쓰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좀 매콤하게 얼큰하게 완성이 되니까 두반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반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굳이 그냥 된장만으로 좀 더 넣어서 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간장을 말씀드렸는데 된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거기서 간은 여러분들이 맞추세요 꼭. 자, 쪼잘 그리는 동안에 벌써 끓어올랐죠? 그러면 된장, 된장이 60g, 약 60g 넣겠습니다. 한 방에 60g이 나왔어. 야, 대단하다. 훈이아지 대단하죠. 감으로 했는데 그냥 뚝딱입니다. 자랑하기. 이렇게 해서 물론 이거 다 넣으셔도 됩니다. 이 안에 다 넣으셔도 되고 정말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 걸러서 요거는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 이렇게 해서 걸릴게요 그냥.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굴 들어갑니다. 우와, 전복.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부. 딱 2인분이죠, 그죠? 딱 2인분이다. 그래서 간을 볼게요. 상태에서 야, 맛있어요. 약간 달달한데 약간 심심한 그런 된장 맛이에요. 그런 맛. 꼭 여기까지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치세요. 자, 그럼 저는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반장 기호에 맞게 맞춰서 드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은 저는 작은 술 하나. 두반장이 굉장히 짜잖아요. 그래서 약간 염분을 더해주는 것도 있고 얼큰하게. 아, 조금 싱겁다. 조금 더 얼큰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작은 술 하나 더 넣을게요. 작은 술이니까 두 개. 아, 나 굿. 굿입니다. 굿. 진짜 그렇게 된장찌개처럼 진한 게 아니고 약간 연합니다. 이 상태는 지금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연하지만 맛있다고 그럴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굿.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두반장을. 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심심하게 먹을게요. 어우, 맛있다. 그리고 된장의 염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제 똑같이 만들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입맛에 꼭 맞추세요. 소금, 뭐, 간장을 넣던지 해가지고. 짜지는 않을 거예요. 제 레시피가,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끄자. 깜빡했다, 그리고. 아까 남겨놓은 거. 자, 그럼 맛있는 밥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오늘 바로 먹자. 뜨거울 때. 이야, 훈야지 원래 뜨거운 거 잘 못 먹어요. 야채를 좀 더 넣어도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야채랑 굴도 더 넣어서 이게 좀 2인분? 딱 2인분인가? 근데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국물이 어느 정도 있네, 그래도. 역시 국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굴이랑 야채에서. 오케이. 같이 드실까요? 맛있다. 얼큰한 게 맛있어요. 맛박이 오늘 잘 안 쳐지네.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먹자. 이게 포인트가 약간 깊은 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그 맛술의 그 깊은 맛 있죠? 맛술. 일본의 맛이야. 일본의 맛. 그리고 두반장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 얼큰해요. 얼큰한데, 은근한 얼큰함. 은근한 얼큰함. 매콤. 야, 맵다, 매워. 나중에 올라오네. 야, 얼큰하다. 시원하다. 아,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굴. 탱글탱글한 게 굴도. 야, 이거 무엇보다 국물이 진짜 짱입니다. 한겨울에 딱이다. 야. 그리고 배추 같은 데서도 단맛이 많이 나와가지고 더욱더 맛있어요. 겨울배추 맛있잖아. 대박. 대박입니다. 야, 대박인데? 이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대박이에요. 더 대박이 돼. 처음 먹을 때보다. 처음 먹을 때도 물론 맛있는데.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제가, 혼자대가 뭔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된장의 은근한 향하고, 그리고 어딘가 있을 혼자지의 감칠맛. 이런 것도 다 어우러져가지고 맛있어요. 배추도 보세요. 굵은 부분도 금방 간이 배요. 꼭 해보세요, 이렇게. 이 국물 좋아하는 훈야제로서는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 제가 국물 되게 좋아합니다, 원래. 아, 굴이요. 탱글탱글합니다, 진짜. 작지만 탱글탱글. 해보세요. 자꾸 해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시치미를 좀 뿌려 먹어. 같이 드시오. 굴이랑. 이거
밤에 보시는 분은 곤욕이겠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 내일 꼭 드세요, 이거. 자, 그럼 훈연제는 이거 마저 다 먹고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꼭 내일 이거 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울철에 따끈따끈하게 아주 좋네요. 자, 그럼 훈연제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하세요. 야, 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다 먹네. 국물 냉겨놨다가 내일 또 먹어야 된다 이거. 또.